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5월 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UCC 시작합니다. 예,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일요 경마입니다. 예, 목소리가 완전히 지금 잠겨가지고 목소리가 좀 답답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거 두 개 소리 지르느라고 목이 더 쉬었나봐요. 자, 오늘 토요일 경마는 과천 경마는 총 8개 경주 중에 일단 적중은 6개가 나왔습니다. 1, 2, 3, 5, 7, 8. 그 중에 1경주 뭐 배당이 없어도 점배당이지만 오리지널 단통으로 두놈 땡땡 천마투데이의 매직 레코드 5번 7번 7번 5번 단통으로 갖다 때리고 시작을 했고, 자,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였죠. 역시나 대끼리를 꺾고 1번마 올드 스페셜을 놓고 7번마 홀리데이 참이 직전 경주 안 간 놈이다. 9.7배, 10배 나왔죠, 10배. 쌍승식은 뭐 한 12배인가 나온 것 같고, 5번 베스트 천상의 3복승까지 해서 12.4배, 복승식 10배, 3복승 12.4배. 자, A급 첫 번째 승부, 대끼리 꺾고, 짭짤한 중배당으로 갖다 때려 먹었습니다. 자, 그 뒤에 3경주, 5경주 뭐 별 볼 일 없는 배당으로 적중이 나왔고요. 자, 마지막 두 개 경주가 완짱완짱으로 갖다 꽂았습니다. 7경주에 2번마 딕시 어게인의 11번 위너 브라운이었죠. 6.2배짜리 완짱, 거기에 1번 킹즈 스텝 3복승은 한 대여섯 배 나왔고, 3쌍승도 한 17.3배, 쌍복, 3복, 3쌍까지 완장으로 갔다 지점 먹었고요. 자, 마지막 8경주 메인 승부로 갔다 때리자. 대끼리 말고 노릴놈 하나 있다. 김용근이의 5번마 로게 제왕이 배당판을 아주 흔들었죠. 하지만 우리의 한방 단통이었습니다. 빨갱이들 싹 꺾고 멀로깃의 7번마 황금럭키 추입으로 멋지게 날라 들어왔죠. 2번 7번 7번 2번 단통으로 갖다 쑤셔 넣었습니다. 메인 승부 오리지널 한방으로 2번 7번 한방에다가 2번 7번 5번 3복승 단통으로 갖다가 때려 넣으면서 마지막 메인 승부 한방으로 때리고 먹고 왔는데요. 야, 이거 오늘 부산 경마가 이 니 주거리 핫바빠가 됐습니다. 이 부산 경마가, 아, 진짜 뭐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부산 6경주에 97.2배. 야, 이거 왔다 그랬어요. 이거 한 방에 부산 경마도 역전을 하는 건데, 13번마 매직 플라잉이었죠. 백판짜리. 오리지널 백판이었습니다. 야, 대끼리 팔리는 6번마 스타이만 부러졌으면 7번, 13번, 97배 한 방에 그냥 역전이 부산 경마도 가는 건데 2, 3착으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냥 얌전하게 6번, 7번 한 방에 13번 드렸으면 3복승도 50배가 나왔던데 좀 욕심을 좀 부렸는데 어쩌겠습니까. 자, 아무튼 토요 경마 이렇게 지나왔고요. 자, 오늘 과천 경마는 그런 대로 해 먹었는데 이 부산 경마에서 좀 열이 받았는데요. 자, 오늘 일요일은 부산 경마까지 싹쓸이해서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잠겨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해 좀 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 주 경마가 끝나면 어린이날도 오고 어버이날도 오고 오늘 무조건 이기고 끝나야 됩니다.
조철도 봉투에 좀 돈이 좀 필요하죠. 어머님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꼬맹이들, 아새끼들 용돈도 좀 줘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 경마,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경마 승부처가 과천이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579. 부산이 1경주, 2경주, 5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중간에 과천 5경주, 7경주. 부산은 2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2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UCC. 자, 여러분들과 함께 때려 먹을 승부처, 시원하게 한번 때려 먹을 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 A형 안말 경주죠. 안말 경주로 출발하는,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입니다. 자, 오늘 첫 승부처부터 달러 박스 놓고 고배당을 한번 노려보는 그런 경주인데요.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어떤 놈이 뭐 대가리가 팔리는 놈, 강하게 대가리 팔리는 놈도 없이, 네가 대가리, 내가 대가리 하고 있는데, 박현우 기수의 1번 마 루비콘부터 외곽의 장추열 기수의 13번 마 KN 여신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꿀럭꿀럭 됩니다. 자, 먼저 1번 마 루비콘이 직전 경주에 외곽에서 경합을 하고도 끈끈한 모습으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입니다.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2번 마 브이퀸도 직전 경주에 박현우 기수가 초반에 좀꾹 눌러잡고 탔죠. 올라오는 모양새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1300. 어부지리로 때리고 오면 2번 마 브이퀸 가능한 마필이고. 자, 이 3번 마 강화처녀 여러분들 조심할 마필입니다. 33조 서인성 마방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데요. 자, 직전 경주 문성혁이가 무빙을 잘못 떴죠. 그러면서 패션도 패션하고 서브에이스한테, 물론 이두 마리가 잘 뛰었지만은, 제가 볼 때는 3번 마 강화처녀가 경주 전개만 잘 풀었으면 2차까지는 갖다 댈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였고요. 자, 4번 마 임기언니의 리드 보컬, 뭐 직전에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죠. 자, 외곽으로 넘어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 자, 5번 마 청담 탱크 우에다 기수가 타고 로드로즈에 이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자, 이번에 김용근이 야무진 빠따로 바꿔놨습니다. 거기에 12번 마 최강 블랙이 있습니다. 12번 마 최강 블랙 안토니오 기수. 이 마필 역시도 직전 경주 초반에 좀 주춤거리면서 나오느라고 쇼메이커가 선행 따고 나가는 걸 그냥 놓쳤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12번 마 최강 블랙 안토니오 기수 다시 한번 칼을 갈고 선취 입전계에 날라올 마필이고, 13번 마 KN 여신도 요거 외곽이지만 선행 조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김하영 기수가 경합하면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인데요. 자, 요번에 장추열이로 바꿔놨습니다. 자, 이렇게 입상 가능성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은, 자, 첫 번째 승부처 2경주인데요. 자, 요거 안말 경주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어떤 놈이 대가리냐? 자, 조철한테 물어보면 딱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마필로 이번 경주 중배당, 고배당까지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로 시원하게 한구라 때리고 갈 테니까, 2경주 오늘 첫 승부, 2경주가 몇 시죠? 자, 11시 10분, 1경주가 10시 45분이고요. 자, 1경주 잔잔하게 먹고, 자, 요거 2경주에서 달러박스 승부, 자, 조철이 잡아놓은 대가리 쌍승시까지 노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시원하게 한방 꽂고 가겠습니다.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승부, 이제 메인 승부가 들어갑니다. 5경주, 7경주가 메인인데. 자, 혼합 4군 1400 핸디캡. 자, 레이팅 50까지 마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데요. 혼합 4군에 1400. 자, 예측권 20장. 또한 번, 오늘 토요 경마도 막판에 예측권 20장짜리 시원하게 한 구라 때려 넣었죠. 자, 요거 5경주도. 자, 이게 지금 달러 박스 표시가 안돼 있네요. 달러 박스 경주입니다. 자, 요거 5경주가 8번마 흑록대부라는 마필이 지금 강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에 선행을 받았는데 함별이가 선행을 넘겨주면서 좀 짧은 모습, 경주거리 1800에서 1400으로 다시 내려왔어요. 주한별이가 쭉 타다가 48주에서 이제 주전기수, 이준철 기수로 바꿔놨습니다. 자, 짧아진 경주거리에 앞선 전개, 8번 마 흑록대부. 뭐, 대가리가 팔릴 수밖에 없는데, 자, 이 8번 마 흑록대부를 위시해가지고, 1번 무소의 뿔, 4번 당찬세력, 5번 마 불굴의 러너, 6번 라이오넷, 9번 퀀텀점프, 14번 두선멍군까지. 자, 제가 이 마필들을 왜 불러드렸냐면은, 자, 요번 메인 승부의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라박스의 쌍복 대가리. 요 직전 경주의 조철이 요놈을 노리면서 A급인가요? 메인인가요? 한 방으로 찍어 먹기가 들어갔는데, 전개가 좀 꼬이면서, 아쉬움이 남겼던 마필이 있습니다. 미호도 다시 한번. 조철은, 조철이 노리는 마필. 정상적으로 뛰어가지고 깨졌을 때는 인정을 하는데, 전개가 꼬였든지, 좀덜 갔든지, 조철이 볼때 아직까지 미심쩍다 싶은 거는 끝까지 갑니다. 조철의 눈깔이 아직까지 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철이 공부하면서 잡아놓은 놈이 헛짓거리 하는 거는 한 구라 먹을 때까지 가야죠. 자, 이번 경주 8번 마. 흑록대부도 좋지만, 직전 경주에 우리가 노리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한 놈. 자, 그 놈을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처입니다. 요번 경주거리 1400이죠. 딱 걸렸습니다. 딱. 물론 8번마 흑록대부도 줄어든 경주거리, 앞선 전개로 버티기 들어가겠지만은, 조철이 노리는 상한가 달러박스. 자, 요놈이 딱 걸린 승부처다. 아예 그놈을 대가리를 놓고 때리든지, 아니면 뭐 현장에서 8번 뭐 흑록대부가 엉캉 세게 나오면 8번 흑록대부를 놓고 요놈에다 지저먹기 한 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현장 예상을 꼭 참고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8번 뭐 흑록대부를 놓고 배당판이 쫙 뚫리겠지만,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마필. 자, 쌍승시까지 거꾸로 때리고 들어가는 마필. 자, 달러박스 한 놈. 조철이 딱 체포를 해놨으니까. 자, 시원하게 상한가만 때리고 가시자고요. 자, 5경주입니다. 자, 잊지 마시고. 혼합 4군 1400 핸디캡 5경주. 자, 시원하게 달러박스 상한가 걸렸다. 자, 5경주 박수 한번 치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다음이 7경주 두 번째 메인입니다. 자, 7경주입니다. 국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까지. 자, 또한번 암말 경주인데요. 국산 5군. 오늘 중간에 5경주와 7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자, 국산 5군 1200 핸디캡. 자, 요번 경주도 재밌습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인기 1위 딱 걸렸습니다. 자, 1번 마 쇼메이커라는 마필이 1번 게이트에 다시 한번 선행 출라이 가는 조건으로
바짝바짝 대가리가 팔리고 있습니다. 자, 요거 1번마 쇼메이커 직전경주에도 얘는 쇠폭이 좀 좋아요. 직전경주에도 1번 게이트였습니다. 또 한번 1번 게이트 받아들었는데 남들은 뭐 돈 주고도 못 사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인데 연장으로 두 번을 받았습니다. 송문길 마방에서 뭐 쇼메이커 아낄 이유는 없죠. 아낄 이유는 없는데 직전 경주 걸음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이 KM메이커라는 마필한테 따일 뻔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에 문세영 기수가 외곽에서 좀 전개를 못 풀어갔습니다. 만약에 어떤 놈이 옆에 와서 하나 건드렸든지 압박을 했든지 이러면 이거 1번 마 쇼메이커 부러질 수도 있다고 봤었는데 야 이게 쇠복 좋게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들어왔어요. 잘 됐습니다. 이거 뭐 이번 경주 레이팅 30인데요 대가리 아문 아니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자 문제는 6번 마 빅 플랜 9번 마 포스트 원 이런 마필들이 빠릅니다. 6번 마 빅플랜 자 입상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이게 문정균 기수 바꿔놨는데 야무지게 먹어 못 먹어 일단 선행으로 갖다 조지고 나가면 1번 마 쇼메이커가 피곤해질 수 있고 자, 이 8번 마 런던 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필이 좀 끌리는 마필입니다. 김기배 기수가 잘 타고 배당내고 들어왔다가 이두번 경주는 전부 끌리는 바람에 말머리를 제대로 못했어요. 이게 지금 8번 마 런던 퀸이 다시 한번 끌려갖고 앞전에 갔다 본다면 뭐 6번, 8번 거기에 이두번마 포스트원도 빠르죠. 이래저래 저는 이 1번 마 쇼메이커가 좀 불안해 보이는데 깔끔하게 대가리 팔리고 있어요. 1200m. 자,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1번 마 쇼메이커 인기 1위가 팔리든지 말든지 직전 경주에 일부러 흙을 맞추면서 걸음발을 좀 아껴놨던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1200m 경주거리지만은 자,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쉽게 끝나는 그런 경주가 아니다. 자, 뒤에서 때리고 올라올 그럴 마필들이 뭉쳐갖고 배당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번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뭐 두말할 거 없이 예측권 20장 그냥 상한가만 가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마 쇼메이커 인기 1위 맞냐? 너희들 뒤졌다. 5경주 메인승부 상한가 먹고 7경주 메인승부 자 1번 마 쇼메이커가 인기 1위가 하는데 뭔 소리 아느냐 1번 게이트에서 선행 가면 또 꽂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자 그렇게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조철과 함께 한배 타고 가시는 분들은 자 1번 마 쇼메이커 잘해야 바치기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무조건 상한가 한번 가겠습니다. 자 기대하셔도 좋겠고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후반부 승부처 9경주가 되겠습니다. 9경주 자 국산 4군의 1700이죠. 국산 4군 1700 별정 B형 구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착 압축 찍어먹기 경주로 들어갑니다. 예측권 10장 스포트라이트입니다. 김용근이의 3번마 스포트라이트 최근 3연속 대가리 까고 있습니다. 자, 송문길 마방에 김용근이 태고 이거 신영철이가 두 번 대가리 용근이가 대가리 한 번.
이마필은 앞에 선행도 가고 직전 신영철 기수는 추입으로 날라오고 선추입 전개가 자유로운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 마 스포트라이트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에 과연 어떤 놈들하고 묻어 들어올 것이냐. 정확하게 한 방 찍어 먹어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구경주는요. 승부처의 포인트는 총 12마리가 출주를 하는데 딱 깔끔하게 때리고 마치기 두 방으로 주력으로 꽂히면 상한가 먹는 거고 방으로 들어와도 손해 안 보는 딱 두 방으로 조철이 줄일 자신이 있기 때문에 구경주를 찍어먹기 승부처로 들어갔습니다. 일단 뭐 이 3번마 스포트라이트 1700이지만 경주거리가 늘었지만 뭐 김영근 기수 잘 요리해갖고 올 겁니다. 자, 이 1번마 사람이라는 별이 계속 인기만 끌고 좌빠졌는데 자 임기현이가 여기서 끌고 들어올 때 뉴먼 워리어하고 같이 들어왔던 걸음 분명히 사람이라는 별 뭐 말 이름은 또 뭐 희한하게 전했지만 1번 게이트로 들어갔고요. 자 2번마 질주의 꿈도 자 유승환 기수 출발이 괜찮았는데 자 이거는 18조 마방에서 아마 취입으로 각진을 좀 변경하고 있는 그런 마필 같아요. 데뷔 초기에는 선행 가는 마필이었는데 계속 잡고 늘어지는 거 보니까 취입으로 각진을 변경하고 있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직전 경주에 잡고 늘어졌는데 후미에서 날라오더라고요. 자, 5번마 만석지기죠. 직전 경주 우리 메인 승부 만석지기 레이팅이 48까지 꽉 찼는데 자 박태정 기수 스타일상 다시 한번 선행 조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자 이거 배당마입니다. 이 7번마 밀키쉐리 이게 만석지기 정문 서미트 자 요 마필들하고 들어올 때 정문 서미트가 취입하기 전에 밀키쉐리가 버티고 있었는데요. 자 경주거리가 이번에 1800에서 1700으로 줄었죠. 자 그래서 W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자 외곽에 12번마 정문 서미트 뭐 두 말하면 잔소리죠. 취입으로 날라 들어오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도 6번마 만석지기에 널널하게 붙어가지고 안전하게 대길이었지만 짭짤한 대길이로 들어왔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번마 정문 서미트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자 3번마 스포트라이트 놓고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 조철 스타일로 깔끔하게 갖다 찍어먹기 들어갑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구경주 찍어먹기 승부 깔끔하게 한번 찍어먹을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과천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이제 오늘 부산경마 이거 토요일 부산경마에서 조철이 좀 열도 좀 나고 약이 좀 올랐었는데 요거 오늘 일요경마에서는 부산경마 그냥 사다를 한번 내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먼저 일경주부터 승부처 들어갑니다.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요것도 역시 암말 경주로 출발합니다. 오늘 뭐 과천 부산 통틀어서 가장 확실한 대가리 같아요. 10번마 골드럭입니다. 페로비치 기수 2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울줄리 마방 약한 상대 만났고요. 자 외곽이지만 갈고 선행권까지도 나갈 수 있는 자 10번마 골드럭은 대가리가 왔다. 자 어디다가 붙여서 우리가 한방 때릴 거냐. 또 갖다 지져먹을 놈 W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아마 때리고 바치기 주력 한방으로 갖다 꽂을 겁니다. 자 이번 경주 후차권에
10번만 올드로 붙잡고네. 뭐 압축을 해드리면 먼저 3번만 마하라로드가 있죠. 샘편성이었습니다. 여기 닥터 파피아노 쿨가이 그죠? 이 뒤에도 전부 연승을 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자 최은경 기수가 초반이 좀 느려가지고 후미권에 처졌었는데, 자 이번 경기 이제 안장을 2여식으로 바꿔놨어요. 자 3번마 마하로드, 거기 5번마 아이언걸. 자이 능검 제검을 봤는데, 조인공 기수가 능검을 봤는데, 뭐 최선 밀고 들어왔던 그런 걸음이지만, 자 능검 기록도 좋고, 더더군다나 이번 경주 박정호 기수, 자 감량 4kg가 됐죠. 5번마 아이언걸 등짝이 가볍기 때문에 앞선에 가서 버텨도 할 말이 없다. 5번마 아이언걸. 거기에 끈끈한 모습 보였던 8번마 스틸아트. 자, 안장을 이제 조인권으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서 좀 누르고 텄던 그런 모습이었고. 자, 9번마 원더풀 스마일. 송경인이 타기는 했습니다만은. 자, 능검시 상당한 끈기를 보여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오늘 바람을 잡고 불어줬던 10번마 소리 태풍, 7번마 스키터. 제가 7번마 스키터는 바람을 좀 잡는 과잉기 마필이라 그랬는데, 요거 역시나 꺾어졌죠. 자, 이 10번마 소리 태풍이 오늘 천대끼리 팔리고 부러졌습니다. 1경주부터. 자, 하지만 9번마 원더풀 스마일은 따라오는 전개를 펼치는 마필이기 때문에 1200에 출주를 한 이번 경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10번마 골드락은 대가리 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13번마 우승강자. 자, 13번마 우승강자가 최시태 기수가 타고 있는데, 자, 직전 경기에 말머리가 좀 얼레벌레 했습니다. 자, 요번에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데, 자, 골드럭하고 같이 뛰었던 그런 경기인데, 차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자, 직전 경주 보여준 끈기 정도면, 자,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권 한 자리 갈수 있겠다.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께 단평을 해드리고, 자, 1경주입니다. 1200. 자, 10번마 골드럭 대가리, 이거는 뭐 죽어도 이거는 놓고 죽어야 됩니다. 자, 골드럭을 놓고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한 방으로 때릴 테니까, 자, 부산 1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요. 자, 예, 부산 2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2경주 5경주, 2경주 5경주. 자, 메인 승부 두개 들어가는데, 자, 오늘 부산 경마 무조건, 과천도 과천이지만 부산 경마는 조철이 무조건 한구라 때려내겠습니다. 자, 요 앞에 메인 승부 써 있죠. 과천은 5경주와 7경주고 부산은 2경주와 5경주인데, 자, 부산 2경주 메인 승부 들어갑니다.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300 별정의 영 연령 오픈이고요. 자, 이번 경주도 확실한 대가리가 없는 그런 편성입니다. 네, 2번마 뉴파이어. 자, 1조 백광열이네 마필입니다. 아마 이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아요. 자, 2번 게이트도 들어갔고. 2번마 뉴파이어. 야, 요거 대가리 대끼리 팔리면은 참 우리는 땡큐에 땡큐. 이게 직전 경주에 지금 3착을 했습니다. 미스터 인디의 힐모 상대가 좀 셌죠. 미스터 인디밴드 자마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렸는데, 야, 그때 당시 상대가 좀 셌다고 치더라도
마신차가 이게 상당히 많았어요. 아마 대차로 벌어졌던 것 같으면 7마신, 8마신 이상 같은 것 같아요. 마신차가 좀 있었고, 이 마필이 이게 못다리가 조막땡이 많습니다. 경주거리는 1300으로 줄고 인코스로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이거 믿어 못 믿어 너무 믿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2번만 뉴파이어 대가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이거 2번만 뉴파이어가 대가리로 팔리기 때문에 자 이경주는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꺾든지 뒤로 돌리든지 해놓고 자 조철이 노리는 말딱한 마리 또 걸려있는 마필이 걸렸습니다. 좀센 편성에서 싸워봤고 직전 경기 약간 말머리 좀 덜덜하게 했던 이번 경주는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입니다. 특히 또자 2번 뉴파이어 그 다음에 대끼리가 이게 아마 12번 마 샤이닝 힐자 이게 대가리 갈까요? 아마 이거 두 마리가 대끼리 갈것 같아요. 다실바기수가 인기 11위 백판짜리 갖고 들어왔죠. 그죠? 자, 이거 연투하겠냐? 직전 경주는 페로비치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삿바 잘 잡고 기가 막히게 탔습니다. 고배당을 냈는데, 자, 이래서 2번, 12번, 너희들은 딱 걸렸다. 자, 이거 두 놈이 저는 다 풀어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괜히 달러 박스가 아니죠.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립니다. 왜 불안한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2번이나 12번을 놓고 사더라도 승부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이나 12번을 놓고는 물론 약한 편성이긴 합니다만은 자 이런 놈들 대가리 팔리는 거 함부로 믿고 돈질했다가 모된 사나이 섭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대번 부산 이경주 메인 승부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한놈 기가 막힌 놈이 한 놈이 딱 직전 경주 딜딜했고 기승기수 딜딜하고 센 편성에서 뛰어왔는데 안 팔리는 마필이 있습니다. 야 이거 현장에서 조철이 메인 승부 한방 때리면 여러분들 보셨죠? 오늘도 뭐한 14배짜린가 부산 경마에서 그랬나요? 14배짜린가 그랬는데 조철이 한 방. A급 한방 보냈더니 5.2배로 떨어집니다. 5.2배. 야, 진짜. 오늘 마지막 경주도 이게 인기 순위가요. 장산 포에버의 5번 로게제왕 2번 5번이 처음에 점배당 가고 2번 7번이 한 6배 정도 갔었는데 이김이 나중에는 맞다이 대끼리로 3.4배, 3.3배 이랬어요. 하여튼 물론 뭐 조철 말고도 다른 예상가들이 또 그러고 부를 수도 있지만 조철의 A급 한 방, 메인 한 방, 배당이 지금 너무 떨어져 갖고 짜증이 좀 나지만 빨리 그 정상화될 때까지 우리가 배당 손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여튼 먹기만 하면 장땡이죠. 자, 요거 부산 이경주 조철의 달러 박스 2번 뉴파이어도 아니고 12번 샤이닝 힐도 아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면서, 자, 부산 이경주 상한가로 시원하게 한방 때려 조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를 해 주십시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가 부산 오경주입니다. 부산 오경주. 자, 오늘 부산 오경주 이제 마지막 메인 승부인데, 자, 이 부산 오경주가요, 오늘 과천 8경주, 우리가 과천 8경주 메인 한방 찍어 먹었죠. 대끼리 팔리는 거 말고, 준대끼리 팔리는 걸 단통으로 한방 찍어 먹었는데, 요거 오경주가 아마 오늘 과천 메인 상한가 한방 때린 8경주 때린
고경주 같을 것 같아요. 오늘 8경주. 자, 일단 대가리는 있습니다. 8번 마 위너스맨이죠. 위너스맨. 뭐 8번 마 위너스맨을 놓고 찍어먹기 한방 들어가는데 1800입니다. 레이팅 65까지 3군. 에이, 위너스맨이 부담 중량이 이제 좀 올라갔어요. 계속 몇 연속 입상입니까? 위너스맨은 조철이 월요일날 조철의 힐링 라이브에서도 두 번을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뽀시기 자가용인데 어떻게 타는지도 알고 있고 최기용 마방에서 뽀시기한테 이름을 했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외곽에서 슬금슬금 갈아갖고 대가리 갖다 꽂을 것으로 봅니다. 8번마 위너스맨. 자, 그 다음에 8번마 위너스맨을 놓고 아마 쭈루룩 뚫릴 것 같은데 그 중에 이거 1번마 파워 원더풀 직전 경주 위너스맨하고 같이 뛰었죠. 3차입니다. 백길이 팔리고 부러졌어요. 자, 이번 경주 백광열에서 또 한 번 대가리가 팔립니다. 자, 이게 요 3월 20일 경주에는 선행을 가갖고 한 바퀴 꽂았어요. 그죠? 자, 여기 1월 15일 경주에는 취입으로도 날라왔습니다. 진겸이 같다고도. 하지만 여기는 4군 편성이었다. 4군 편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3군에 올라와서는 선행가서 한번 들어오고 뭐 4군 승군전에서는 자빠이 한번 때려놓고 1조 백광렬답게 그 다음 경주에 선행으로 갖다 때리고 그 다음 경주 대길이 팔리고 빠졌습니다. 자, 1번마 파워 원더풀 레이팅 60까지 딱 찼는데 자, 과연 8번마 위너스맨이 있는데 대가리 승부 한번 해보겠느냐. 백광렬이네. 아리따리하죠 여러분. 자, 결론을 짓면요, 8번마 위너스맨은 대가리인데 자, 1번마 파워 원더풀을 딱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니까 본전. 1번마 파워 원더풀은 본전. 아니면 오늘 과천 8경주처럼 뭐 단통의 3복 3쌍으로 가든 조철이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딱 있습니다. 1번마 파워 원더풀이 아닌 한 마리 2번마 영광의 파이트가 있고 4번마 트루벨러가 있고 5번마 맨 오브 더 필드가 있고 자 1번 2번 4번 5번입니다. 자, 8대가리에 1번, 2번, 4번, 5번. 자, 그 중에 때리고 받치기 아니면 단통인데요. 자, 2번, 4번, 5번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요거 딱 걸렸습니다. 그냥 한 통으로 딱 들어올 것 같은데. 1번마 파워 원더풀. 현장에서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는 땡큐입니다. 우리의 메인 한방 마권이 배당이 올라가면 땡큐죠. 올라가는 배당으로 기대를 하면서 자, 요거 5경주 8번마 위너스맨을 대가리 놓고 시원하게 4강가 한방 찍어 먹으러 갈 테니까 요거 부산 5경주는 무조건 걸렸어요. 조철 눈깔에. 직전 경주 딱 재고 들 같은 놈 한 놈 제대로 한방 갖다 조지겠습니다. 이거 무조건 한방 걸렸어요. 여차하면 위너스맨이 3kg 부담 중량이 올라가서 57까지 가가지고 쌍승식이 역상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보이는 아주 강하게 한방 노리는 부산 5경주 메인입니다. 이건 그냥 와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때리고 맞히기 딱 두 방이면 요거는 정리가 되기 때문에. 자, 부산 오경주 무조건 이건 상한가 한방 갔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5월 2일 일요경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할 승부처 이제 공부를 좀 다 해봤는데요. 자, 다시 한번 승부처 말씀을 드리면 과천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2579 부산은 1경주, 2경주, 5경주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고요. 부산은 2경주와 5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가면서 자 이제 일요경마 내일 아침에 바쁘죠. 10시 45분 1경주입니다. 요 방송 끝나고 내일 조철과 함께 하실 분들 문자 신청하실 분들 자 계좌번호 여기 나와 있고요.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방송 끝나고 바로바로 해놓으시고 입금자 성함을 꼭 적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아 제가 어저께 이 월정 신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자 오늘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 분이 또 월정 신청을 들어오셨어요. 자 할인 받아갖고 싸게 받아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죠? 조철도 마음이 좀 편하고 12회입니다. 12회 4주 한 건당 한 13,000원 꼴 되니까 자, 이 월정 신청들 많이들 이용들 해주시고 자 2579 부산 125 자 승부처 위주로 해서 나머지 경주도 모두 환불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